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뭐 여러 가지로 충돌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불러야 한다. 여당 주장과 그럴 수 없다는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이제 불러야 한다. 이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을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그리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그리고 계엄사, 기무사 계엄 문건 등등에 관하여 총체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거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도를 넘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원회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불렀겠냐? 또, 국민의힘의 국방위원회 신원식 의원, 쓰리스타 출신이죠. 문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사건 등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 우리가 한발 앞서서 입장을 드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감을 제기했었다. 특정 직위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 성역은 없다. 안보 문란의 몸통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문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 못할 이유가 없다. 안보 문란의 몸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뭐 그러자 뭐또 야당에서는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반발을 거세게 했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국민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통령 이전에 대한 여러 문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영배 의원,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드러나는 것에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뭐 그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곁길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금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정치, 국회의원들 정말 국어 공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은데 금도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이란 뜻이 전혀 아닙니다. 금도라는 것은 상대방을 품어 안는 아량이란 뜻입니다. 말을 제대로 알고 써야 됩니다. 서른 의원, 어디 외부에서 문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하라고 했어도 국방위 내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께선 그걸 지나치다고 얘기하고 거부했어야 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어제 국회에서 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 9월 19일은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야당 쪽에서는 도를 넘었다 그러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아무튼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배후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문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는 여야 간사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 이 질문, 증인 채택 요구를 강하게 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중에는 누군가 대통령실로부터 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 전화를 받은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배후 의혹설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순수한 내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난데없이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배후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꺼냈다가 또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감사장이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도가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